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서 다 알고 있었어요. 오늘 로빈 스페셜 컨트롤 화이팅 잘하겠습니다. 주인님도 모를걸. 너 옷이 이게 뭐야? 어? 로봇이라면 구리 옷 이런 걸 좀 더 입어야지. 어? 이게 더 좋아. 아무튼 행복해? 응. 그래,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. 알았지? 아무튼 그, 작은 주인님 말 잘 듣고.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봐. 알았어. 간다. 나 그 얘기 들어도 들어도 너무 좋아. 또 해줘. 그럼 또 해줘야죠. 아, 그때가 12년 전이었나? 전이었던가? 이건 레온의 이야기. 레디 액션! 형편없는 꿈을 로봇 꿈을 쓰러놓고 오래된 로봇 구형 하급 로봇 모델 따위 버려버려 던져버려 할 것만 로봇은 재수 없어 재미없어. 그렇게 넌 버려졌겠지, 어? 다 자기들이 입력한 거지. 제게 내장된 대화 기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즉, 넌 너무 귀찮아.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야. 버려진 로봇을 알려면 전 신고당했고 곧 시청자에게 수고만을 잡혔죠. 네. 그런데 시스템 종료 직전 주인님께서 오셨어요.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난 그런 점이 좋은걸. 레온 문학 주인님 제가 지킬한 사람 영원히 지켜드릴게요. 그런데 시스템 종료 직전 주인님께서 오셨어요. 조금은 수다스럽지만 나는 그런 점이 좋은 걸. 넌 아주 멋진 로봇이야. 난 네가 마음에 들어 같이 가자.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. 나랑 같이 지내도록 할래. 주인님은 좋은 분이에요. 나도 알아. 하지만 낭만이 없어서 문제지. 내 옆에 꼭 있어줘. 당연하죠. 말해 보여요. 루나 주인님 제가 지킬 한 사람 영원히 지켜드릴게요. 그렇게 이런 거 아니고 저편이 항상 행복하시고 모든 화이팅 잘 되라.